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아주 오랜만입니다. 예, 예, 저는 실용음악과 최정환 교수입니다. 뭐 처음, 예, 또 실물로는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렇죠? 예, 실물이 좀 낫죠. 예, 저희가 3년 만에 하는 특강이에요. 예, 우리 김영석 교수님께서 매년 여기 오셔서 오프라인으로 또 해주셨었는데, 지난 2년 동안은 온라인으로 진행하다가 제가 드디어 예, 특강으로 여러분들과 직접 얼굴을 뵙는 시간이 왔습니다. 예, 오늘 날도 춥고 또 눈도 오고 그랬는데 예, 먼길 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신청하신 분들은 더 많은데 아마 조금 늦어지시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또 차도 좀 막히죠? 예, 그래서 예, 좀 그래도 우리 이제 좀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끝나고는 또 우리 김영석 교수님과 또다 같이 우리 재학생분들 또 오늘 입학 설명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번에 지원하신 분들 여러분들의 후배가 되실 분들도 이 자리에 또 오셨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입학 할 거라고 자신하시는 분들은 예, 같이 사진 찍으셔도 좋고요. 예, 이제 우리 또 일원이 되실 거니까. 예, 그래서 한번 끝나고 가지 마시고 잠깐 사진도 좀 찍어주시면 좋겠고 오늘 유익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김영석 교수님 뭐 여러분들 제가 자세히 소개 안 드려도 다들 뭐 명성을 모르실 분들은 안 계실 거고요. 무엇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멜로디를 잘 쓰시는 작곡가님이 아니실까 예,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오늘 좋은 멜로디 작곡의 꿀팁이라는 제목으로 또 멜로디에 관해서 특별히 좀 많이 또 여러분들께 좋은 말씀을 좀 해주실 거고요. 특별히 오늘 두 우리 재학생들을 모셨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분들께 이제 좀 이제 피드백을 받고 싶으신 분들 곡을 좀 보내달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정말 많이들 보내셨는데 예, 안타깝게도 저희가 시간 관계상 모두 소개 이렇게 피드백을 드릴 수는 없고 두 분만 이렇게 하게 된점 여러분들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오늘 백서루 그리고 천장원 두 분이 우리 이번에 피드백을 좀 받게 돼서 우리 두 분도 한번 자리에 좀 지금 예, 가주시겠어요? 예, 한번 여러분들 박수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예,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저기 마치 좀 신문 받는 자리처럼 예, 예, 저런 자리에 또 이제 좀 앉겠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김영석 교수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와 함께 우리 3년 만에 뵙는 김영석 교수님 한번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제 목소리 여기다 꽂으 잘 들리나요? 제 목소리 잘 들리나요? 예. 3년 전에 오셨던 분이 계시나요? 아, 다 바뀌셨구나. 그 오늘 특강을 하게 됐는데요. 제목이 너무 중압감이 커요. 좋은 멜로디를 만드는 꿀팁. 아, 그 제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제 음악을 다 사랑하셔서 지금 또이 과를 선택하셨고 또 여기에 같이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아, 좋은 멜로디란 뭘까요?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 좋은 멜로디란 뭘까요? 또, 예, 맞아요. 또. 치유가 있는 멜로디. 또. 마음을 움직이는 멜로디. 중복적인 멜로디. 중독적인, 예, 중독적인 멜로디. 좋은 멜로디는 이런 것 같아요. 각자 좋아하는 노래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오늘 한 4, 50여 분 계시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 꼽으라면 다 4, 50곡 나올 것 같아요. 그죠? 각자 자기 안에 있는 거잖아요. 자기가 느끼고 주관적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주신 좋은 멜로디란 무엇인가에 대답들이 다 맞는 얘기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어떤 게 좋은 것인가를 고르기에는 그 해변가의 모래알처럼 이유가 많겠죠. 그죠? 장르에 따라 다를 거고, 나는 헤비메탈 좋아하는데, 뭐 이렇게
발라드나 클래식한 거는 내 취향이 안 맞아. 그럼 그 발라드는 또 좋은 멜로디가 아니겠죠, 당사자에게는. 근데 작곡을 할때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외국어 배우는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뭐 정말 러시아 말을 배운다, 혹은 영어를 배운다 할때 외국어 잘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첫째 단어를 알아야 되죠. 또 외국어 잘하는 사람들이 많은 그 나라에 가야 외국어가 늘죠. 그죠? 그리고 또 단어를 잘하기 위해서 계속 반복으로 이제 외우잖아요. 그러다가 문장을 만들게 되고 그들과 생활하게 되고 그러면서 대화하게 되고 그러다가 처음에는 뭐 우리 영어 배울 때 처음 배우는 게 뭐죠? I am a boy부터 배우잖아요. 그래서 점점 이제 영어로 더 하게 되면 철학적인 얘기도 하게 되고 훨씬 더 많은 그 표현들을 배우게 되죠. 작곡도 똑같은 것 같아요. 작곡은 그냥 음으로 만들어내는 외국어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편할 것 같아요. 일단. 그러면 외국어를 할때 우리가 첫째 문장의 형식이나 여러 가지의 그래머, 그러니까 문법을 배우잖아요. 음악에도 문법이 저는 있다. 음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문법을 배우면 처음에는 딱딱하죠. 왜냐면 문법에 맞춰서 뭘 얘기를 해야 되니까. 처음에는 내 상상력이나 내가 하고 싶은 걸막 표현하지 못해요. 하지만 그 문법이 기본이 되고 나면, 그다음부터 자유스럽게 모두가 통용되어지는 마스터키를 들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죠? 음악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장르가 아무리 다르고, 또 템포가 다르고 하더라도 그 음악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문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멜로디는 각자 자신이 갖고 간직하고 있는 좋아하는 노래가 결국 좋은 멜로디인데, 그건 아주 주관적인데, 그 멜로디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우리가 외국어라고 얘기했을 때 문법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생각보다. 물론 이제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는 편곡이라든가 악기의 음색이라든가 뭐 리듬이라든가 화성이라든가 여러 가지의 그 장치들이 들어가지만, 실질적으로 다 떼어내 그 기본적인 것만 딱 보면 문법은 되게 단순. 음법이라고 표현할게요. 음법, 작곡법은 되게 단순해요. 거기서 다 응용되고 파생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음악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즈베키스탄어 아시는 분 계시나요? 그죠? 처음에는 그냥 벽인 거죠, 벽.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지만, 그걸 배우다 보면 이제 들리게 되죠. 귀가 트이게 되고, 내가 얘기를 하게 되듯이. 음악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거예요, 결국. 어려운 게 하나도 없죠. 멜로디를 만들 때 여러 가지의 구성 요건들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예를 들면 형식도 있을 것이고요. 또 시퀀스 프로그레이션이라는 동형 진행이라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 동형 진행을 통해서 작가가 자유스럽게 프리하게 풀어내는 것도 있을 것이고, 멜로디를. 그다음에 우리가 형식이란 말을 하잖아요. 뭐 무슨 ABC, 뭐 새도막 형식, 뭐 예를 들면 소나타 형식, 많은 클래식이나 대중음악이나 형식이라는 게 있는데, 폼이라고 하죠. 이 폼이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왜 폼이 있을까? 소설로 따지면 기승전결이 왜 있을까? 똑같은 거거든요. 이유는 하나예요. 지루하지 않기 위해서. 지루하면 안 되잖아요. 물론 아까 얘기한 중독적인 멜로디, 요즘 후크송을 하죠. 힙합에서도 계속 그러니까 후크송을 할 때도 계속 반복해요. 코드를 두세 개 코드를 갖고 계속 반복하고, 그 위에서 뭐 랩을 하든 훅송을 만들든 신스드롭을 하든 뭐 여러 가지 장치를 하지만 결국 밑바닥에 가는 건 끊임없이 똑같은 두 마디 패턴의 혹은 네 마디 패턴의 리듬 패턴과 코드 패턴이 움직이죠. 이것도 되게 재밌는, 좀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때 기본적으로 지루하지 않기 위해서 형식이라는 게 있는데, 소설도 보면 읽다 보면 오늘은 뭐 학교에 갔습니다. 갔습니다. 지루하잖아요, 똑같으면. 학교에 갔는데 뭐, 빨리 책장을 넘기고 싶어 하잖아요. 재밌는 책들은. 음악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나온 기본적으로 음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첫째, 뭐라 그랬죠, 아까? 가장 중요한 것은 지루하지 않게 하는 것. 그죠?
그럼 그 지루하지 않게 하는 거에서 뭐가 필요할까가 이제 숙제인 거예요. 우리가 모든 수많은 멜로디들을 보고 음악들을 들을 때 지루한 음악은 듣지 않죠. 물론 명상하거나 이런 목적에 필요한 음악 빼고는. 지루하지 않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멜로디를 쓸 때. 가장 중요한 게 동형진행이에요. 동형진행이란 게 뭐냐. 예를 들면, 여러분, 운명 교향곡 아시나요? 다 들어보셨죠? 이 운명 교향곡을 베토벤이 작곡을 했는데, 이래도 음악이에요. 그죠? 빠빠빠빰 따라라라라 이래도 음악이에요. 근데 왜 빠빠빠빰 이 테마 하나 가지고 이게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들을 수 있는 명곡이 됐을까요? 얘기한 동형진행이에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 멜로디를 각인시켜주느냐. 이 동형진행을 베토벤은 정말 영악하게 썼죠. 예를 들면 비슷한 진행이죠. 그다음 한 번 더 망치를 때려줘요. 그죠? 그럼 우리는 이 멜로디를 한 번만 들어도 지루하지 않게 계속 이 동형진행이 끌고 가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기법이에요. 예를 들면 대중음악도 똑같아요. 제가 쓴 곡 중에 뭐 가령 너의 뒤에서다. 그럼 너에 대해서는 노래를 아실지 모르겠는데 자, 생선뼈 바르듯이 동형진행을 찾아볼게요. 동형진행이죠. 근데 이게 화성이 들어가고 편곡에 어떤 스트링이나 여러 가지 기법이 들어가면서 이걸 데코레이션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꾸미는 거예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자 모든 음악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전체의 대강, 시놉시스, 소설을 읽을 때 어떤 영화를 봤을 때 2시간짜리 뭐 혹은 뭐 아바타 3시간 반짜리 봤다고 해서 3시간 반 동안 설명 안 하잖아요. 5분 안에 설명할 수 있잖아요. 외계 행성 가가지고 거기 외계인하고 사랑에도 빠지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됐어. 그게 끝이잖아요. 이게 동형진행을 찾아내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놉을 찾아내는 우리가 전체의 대강을 찾아내는 음악도 똑같아요. 여러 가지 데코레이션이 있지만 아 이게 어떤 형식으로 멜로디가 움직이고 어떤 형태로 갔을까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석을 할 줄 알아야 재조립을 할 줄 알죠. 그러니까 음악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곡을 쓰고 싶으면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 분석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귀에다 맡기면 돼요. 동형진행은. 그렇게 앞으로 음악을 들으시면 아 보통 A 하나의 모티브를 딱 쓰죠. 뭐 예를 들면 아 좋은 모티브가 많이 떠올랐어요. 예를 들면 오 되게 좋은 것 같아요.까지 예를 들면 그다음에 동형진행이 들리나요? 들리죠? 네. 이렇게 들리면 돼요. 수학처럼 1 더하기 1은 2 풀지 않아도 되거든요. 아, 이 느낌이 이렇게 진행됐구나. 이것만 들리면 돼요.
그게 좋은 멜로디를 쓸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자, 동영진행에 대해서 좀더 설명을 하자면, 여러분, Yesterday라는 노래 잘 아시죠? 폴 매카트니의. 가끔 작곡가들은 동영진행을 숨겨놔요. 그게 그 다음 기법이거든요. 예를 들면, 자, 여러분 동영진행 한번 찾아보세요. 무슨 동영진행이 여기 있지? 하지만 제가 음가를 달리하게 쳐볼게요. 동영진행 들리나요? 이런 거예요. 그 동영진행을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 멜로디 쓸때 기본적으로 그 다음 응용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동영진행을 숨겨놓은, 예를 들면, 동영진행이 있죠. 2도씩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 너무 단순한 것 같아. 그럼 작곡가는 또 숨겨요. 조금 숨기죠. 혹은 뭐랄까, 그림으로 따지면 색깔을 막 입히는 거예요. 이런 훈련이 계속 돼야 돼요. 그럼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빠바바밤 이것만 딱 들었을 때 빠바바밤 따라다 따라 계속 반복을 해도 그 다음부터 작곡가의 스킬이 들어가는 거죠. 이걸 지루하지 않게 동영진행을 만드는 것. 여기서부터가 어려워요. 만들 때는. 자, 두 번째로는 좋은 멜로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멜로디라고 얘기하면 뭐하고, 그러니까 기억에 남는 멜로디라고 얘기를 할게요. 기억에 남는 멜로디를 쓰는 것, 아까 중독을 얘기했는데, 보통 보면 힙합을 들어보면 리듬이 두 마디 리듬이 혹은 코드가 똑같이 계속 반복되고 그 위에 랩이 들어가고 훅이 들어가고 혹은 뭐 테마 뭐 인스트루멘탈 테마가 들어가고 또 랩 나오고 계속 그러잖아요. 이 반복이라는 게 또 되게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동영진행하고 좀 다른 의미지만 동영진행은 그래프로 따지면 이렇게 갔다가 그다음 이렇게 비슷한 형태의 그래프로 움직이지만 반복은 그야말로 반복이잖아요. 힙합에 들어있는 메시지도 좋고 뭐 중요하고 여러 가지 다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왜 혹은 청소년들이 힙합에 열중하나, 그러니까 자기네 이야기를 하니까 가장 메시지가 주는 어떤 파워가 제일 크겠죠. 근데 음악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최면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최면술 할 때 보면 이렇게 최면술사가 놓고 잠이 온다 잠이 온다 잠이 온다 계속 그러잖아요. 반복하거든요. 잠이 온다 잠이 온다 잠이 온다 잠이 올까 잠이 왔나 뭐 이렇게 하면 최면 안 걸려요. 잠이 온다 잠이 온다 계속해요. 이 반복은 최면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EDM 음악들 들어보면 계속 리듬이 이렇게 똑같이 가잖아요. 그러다가 확 풀어주죠. 그다음 빌드업이 다시 딱 이게 최면 효과예요. 그런 음악의 장르나 혹은 어떤 다양성에 따라서 표현하는 방법들의 가지가 좀 다른데 지금 제가 설명해드리고 싶은 거는 처음에 시퀀스 프로그레이션, 동영진행 얘기했고 그 다음에 컨트라스트, 대비 효과. 하얀색, 회색, 조금 더 덜한 회색, 하얀색 이렇게 있으면 지루한데 하얀색에 갑자기 까만색이 확 들어가면 확 사람이 시각적인 어떤 쇼크가 있잖아요. 똑같이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EDM 얘기를 했지만 둥치둥치둥치둥치 하다 갑자기 풀어주죠. 갑자기 코드만 쫙 나와요. 릴렉스하게 해주죠. 그 다음에 빌드업 시켜요.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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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요. 또.
곡까지 뭐 했다고 쳐요. 그래서 또 뭐, 그럼 지루해요. 그럼 데뷔할래 뭐냐? 색깔로는 하얀색, 까만색이고. 그 다음에 아까 리듬으로 얘기하면 리듬이 없어졌다가 막 빌드업 돼서 리듬이 다시 나오는 거고. 이게 데뷔되잖아요, 소리가, 사운드가. 음악적으로 데뷔, 우리가 곡을 쓸 때 데뷔되는 것. 이것은 코드가 바뀔 수도 있겠죠. 그죠? 전조를 할 수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멜로디가 앞에는 따라다다, 뚜뚜뚜 막 쪼개요. 뚜뚜뚜뚜, 뚜뚜뚜 하다가 갑자기 이 파트 딱 들어가면 이 파트도 역시 따다다다다 똑같이 리듬을 쪼개면 재미없잖아요. 앞에 딴뜨다 뜨다 뚜뚜뚜뚜뚜뚜뚜뚜뚜 하다가 갑자기 B로 딱 들어갔을 때 빰빰빰 전혀 다른 리듬 패턴이 나온다면 데뷔가 되는 거겠죠. 그게 아까 얘기한 폼이에요. 형식. 여기는 A파트, 여기는 B파트, 여기는 C파트. 그 이유가 데뷔를 주는 거예요. 데뷔를 주고 형식을 만든 이유는 뭐라 그랬죠? 지루하지 않기 위해서. 그럼 사람들이 안 지루해 하는 거예요. 어, 빨리 그 다음 듣고 싶어. 예를 들면. 아까 너에 대해서를 제가 예를 들었지만 처음에 마이너로 시작해요. 마이너죠. 그 다음에 마이너인데 5도로 시작해요. 아까는 마이너 1도로 시작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5도예요. 시퀀스. 완전 시퀀스로 계속 가죠. B 파트는 5도로 시작해서 데레레레레데데 다 시퀀스예요. 그럼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한번 듣고 어 두 번, 세 번인데 지루하지 않게 코드도 바꾸고 음역대도 바꾸면 오, 오 그래 나 이거 알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심리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기법들이 되게 필요할 때가 있고, 물론 이게 다 정답은 아니에요. 음악엔 정답이 없어요. 아까 얘기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각자 좋아하는 노래가 가슴 안에 다 한 곡씩 있듯이 모래알처럼 많아요. 정답이 어디 있겠어요? 정답이 없는 게 정답이지. 단, 이걸 만들 때 어떻게 그러면 이게 뭐랄까 좀 더 기억에 남는 혹은 돈이 되는 혹은 내 표현을 사람들이 좋아하게 만드는 이런 멜로디를 만들까요? 아주 간단한 기법들을 갖고 있으면 혹은 그런 음악을 들을 때 그러한 관점으로 음악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훨씬 창작을 하기에 편한 열쇠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조그마한 열쇠.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또 이 정답이 없는 게 정답이라 했지만 그런 방법들 계속 하나 둘 지금 시퀀스 프로그레이션, 컨트레스트 혹은 폼, 혹은 코드, 혹은 뭐 템포, 혹은 뭐 리듬 여러 가지의 그 수많은 모래알 같은 것들에 대한 정보들을 갖고 있으면 그리고 분석할 줄 알면 내가 원할 때 이 쓰고 싶은 곡에 문을 열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마스터 키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분석이 되게 중요한데 분석을 어떻게 할 거냐? 시퀀스 프로그레션, 컨트라스트 이게 이제 그 기억에 남는 멜로디를 쓰는 방법. 자, 이따가 우리 두 분께서 노래를 할 건데 그 관점에서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얘기한. 자, 컨트라스트 얘기했어요. 자, 그 다음에 뭐 너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이제 계속 하자면 전주하죠. 또 동영지대. 일단 마무리.
자, 여러분들이 다 아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게 모르는 거를, 우와, 이런 게 있었어가 아니에요. 다 알아요. 아는데, 이경치를 이렇게 보느냐, 이렇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아이디어는 혹은 뭔가의 분석을 한다는 것은 배치의 문제예요. 옛날에는 왼손 등만 봤다. 노래를 들을 때. 아, 이건 이런 음악이구나. 근데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살짝 봤더니 뒤에 있는 법칙이 보이는 거예요. 이거 다 앞에다 갖다 놔보세요. 앞으로 음악 들을 때. 없었던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다 보이고 알았던 것들이에요. 이렇게 갖다 놓으면 그때부터 분석하는 방법이 여러분 스스로가 마구 생기기 시작할 거예요. 응용도 생기고. 곡쓸 때도 하나 써놓고 막막하죠. 테마 하나 써놓고 너무 막막해요. 예를 들면, 뭐 하나 써놓고 그다음 어떡하지? 막막하죠. 그때부터 아, 난 재능이 없나 봐. 막 예를 들면. 물론, 동영 진행, 뭐, 컨트라스트를 다 안다고 해서 막, 무슨 저, 홍수 나듯이 막 곡이 막 나오는 건 아니에요. 저도 참뭐다뭐 좋은 곡은 아니지만 하여튼 가격이 싼 곡비가 좀 싸거든요. 그래가지고 싼 바람에 곡을 많이 어떻게 쓰게 됐어요. 그런데 천 몇백 곡을 써도 천 몇백 번 슬럼프예요. 술술술 나오지 않아요. 진짜 천재 아닌 이상. 근데 그 법칙을 가지고 어떻게 이제 레고 블록 쌓듯이 막 요리해보는 거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렇게도 해보고, 내가 마음에 들 때까지. 그걸 무난하게 거치거든요.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컨트라스트도 알고, 시퀀스도 알고, 뭐든 음악 이렇게 막 들어보고, 분석해 많이 다 써볼래. 했을 때 항상 슬럼프예요. 물론, 천재는 안 그래요. 천재는 나도 모르게 막 근데 쓰죠, 이렇게. 그래서 그거를 이겨내고 견뎌내야 돼요. 멜로디 쓰는 건 고양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고양이 여러분 좋아하시나요? 고양이가 이렇게 오라면 안 오죠. 강아지는 막 뛰어오죠. 고양이 안 와요. 부르면 안 와. 그리고 딴데 보고서 와서 툭 쳐요. 그죠? 고양이 같아요. 계속 관심을 가져줘야 돼요. 어떨 땐 무심하게 그냥 놔두기도 하고. 그래야 또 새로운 뭔가 아이디어가 또 떠오르듯이. 그러니까 그 과정을 지난하게 거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주 간단한 거두 가지를 좀 말씀드렸고요. 컨트라스트 대비하는 거. 대비는 음역이 앞에서 막 높은 음으로 시작했다가 B 파트 딱 들어가면 낮은 음역으로 시작한다거나. 그럼 사람들이 컨트라스트를 느끼겠죠. 하얀색, 검정색. 혹은 앞에 리듬을 막 쪼갰어. 막뭐 노래할 때 쪼갰는데 B 파트에서 싹 풀어줬어. 그러면 또 하얀색, 검정. 이런 음악적인 장치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요. 그것도 그두 가지만 생각하고 음악을 들으면 K-팝도 똑같아요. K-팝도 똑같고 다 거기에는 기본적인 마법의 열쇠가 그렇게 딱 숨겨져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색깔을 칠하고 응용하느냐. 이거는 이제 작가의 몫이겠죠. 그런 관점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음악을 들어보고 분석해보고 변형시켜보고 응용해보고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스스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생각의 멜로디를 뽑아내기를 바래요. 오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자, 이제 두 친구의 음악을 들어볼 거예요. 자, 제가 오늘 말씀드렸죠. 시퀀스와 컨트라스트. 자, 그 개념에서 한번 들어보세요. 자, 들어볼게요. 자, 일단 지난날부터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실용음악과 22학번 백서루입니다. 그대를 보기만을 나
있었죠. 한없이 기다림 끝에 얻은 그대를 한순간 잃어버린 곤 숨어버렸죠. 어느 날 다시 찾아온 그댈 보고도 거짓말인 것 같아 잡지 않았었죠. 얼마나 시간이 흐르고 그대에게 다가갔지만 다시 숨어야만 했죠. 찾아가던 그날의 햇살들 함께 손잡고 다니던 길들 그때가 그리워 돌아온 그대를 난 뒤돌아보지 않았었죠. 그대를 보내야만 했어요. 내일을 속하지 못할 그대를 나의 이기심들을 용서해요. 부디 행복하게 살아가길 바랄게요. 그대가 찾아온 날에 기억 속에는 어설픈 표정으로 앞에 다가왔죠. 떠오른 그대 기억 눈물만 흘렀죠. 서럽게 우는 나를 그대가 달랬죠. 같이 갔던 그곳의 풍경들 부러움에 가득 찬 눈빛들 그때를 후회하고 있는 그대를 난 뒤돌아보지 않았었죠. 행복하게 살아가길 바랄게요. 다시 기억나지 않도록 내 안에서 떠나가요. 그대가 기만을 기다려야 하나요. 그대는 내겐 추억일까요? 느껴지질 않는데 난 지금 행복해요. 날 잡지 말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음악은 정답이 없어요. 누구는 예를 들면 어떤 음악을 들었을 때 너무나 그냥 아름다운 음악인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헤어졌어. 그럼 그 노래가 너무 그 음악이 슬프게 들릴 거고 아니면 내가 누군가 사랑을 시작했어. 그럼 그 아름다운 음악이 너무 아름답게 들리겠죠. 그죠? 가사가 없는 단, 그러니까 피아노 곡이 안에서. 그래서 지금 내가 막 동계산을 해야 되는데 음악이 계속 나와. 확 꺼버리죠. 똑같은 음악이라도 듣는 사람에 따라서 다 각자 다 자기의 추억이나 혹은 인생이나 혹은 성격이나 뭐 천성이나 이런 게 담겨 있기 때문에 이걸 정답이 있다 없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단 근데 오늘은 이제 특강 시간이니까 아까 시퀀스하고 컨트라스트를 얘기했는데 자, 여러분 느낌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어땠어요? 분석적인 측면이어도 좋고 칭찬도 좋고 혹은 뭐 이렇게 아쉽다는 의견도 좋고 어떤 의견이니 음악을 들어보고 어떤 느낌이었나요? 좋습니다. 또 뭐가? 아 코드가 예, 좀 많았으면 많 적었으면 좋겠다. 또 아니 편하게 다 맞는 얘기고 그 말은 다 틀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다 그냥 아무 느낌이 없었어요. 그냥 이렇게 들었어요. 멜로디가 길다. 또 아 오케이 또 정답 없어요. 또 오케이 또 저는 이 음악을 듣고 A 파트, B 파트 너무 좋았어요. 그냥 분석적인 측면이 아니에요. 자. 되게 이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지금 시퀀스를 정확히 따라갔죠? 보면 정확히 따라가서 좋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분석을 하자면 따다다단 너무 예쁘게 잘 만들었어. 코드도 보통 이런 코드 나올 때 뭐 예를 들면 시퀀스 반복되는데 이 시퀀스 반복되는 이 코드웍이 되게 이뻐요. 너무 예뻐요. 잘 만들었어. 근데 문제는 처음에는 막 재밌어. 영화가 한 시간짜리 영화면 한 20분 정도 너무 재밌어. 오, 되게 괜찮아. 근데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보면, 그러니까 근데 이게 틀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나 같으면 이렇게 했을 거야라는 얘기지. 내가 맞고 틀린 건 절대 이건 수학 시험이 아니에요. 내가 똑같은 1 더하기 1은 2야라고 해서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은 1 더하기 1은 100이야. 아니면 1 더하기 1은 마이너스 5야. 이렇게 다 판단하는 게 맞아요. 2가 맞는 게 아니야. 나 같으면 이렇게 얘기했을 거라는 얘기. 근데 여기 보면 지금 리듬으로 보면 그 리듬의 형태가 다 사비, 그러니까 후렴도 똑같아요. 그 다음에 또 계속 똑같은 형태의 음가가 나와요. 그 다음에 뒤로 가면 다 똑같은, 또 브릿지도 역시 맞죠. 브릿지가 왜 필요, 보통 1절에 1절 끝나고
중간에 전혀 다른 멜로디가 나오는 게 이제 브릿지라는 개념인데, 브릿지는 완전히 앞에 있는 거랑 완전히 하얀색, 까만색으로 가져야 돼요. 그때는 그래서 작가가 거기서 코드를 막 바꾼다거나, 예를 들면 뭐 여러분 월레스 크라이라는 노래 혹시 아시나요? 보면 일단 브릿지가 나오면 전혀 다른 코드 전조 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음이 도가 레로 가야 되고 레가 미로 가야 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체적인 틀을 봤을 때 테마의 음가가 하나 뭐 나왔으면, 지금 A파트 너무 좋잖아요. B파트는 그거 전혀 다른 멜로디를 쓰는 게 어떨까? 덜은 아까 얘기한 컨트레스트, 음을 높인, 낮았으면 높인다든가, 리듬을 쪼갰으면 늘린다든가, 뭐 여러 가지의 그 방법을 찾아서, 예를 들면 뭐 즉흥이라 제가 좀 틀릴 수도 있어요. 자. 다르게 간다면 훨씬 더 다채롭게 들리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틀린 게 아니에요. 후렴도 역시 똑같아요. 후렴도 A, B, C 이렇게 해서 이런 발라드의 느낌을 갈 때는 내가 썼던 테마를 과감하게 버릴 줄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보통 못 버리거든요. 가면 계속 내가 여덟 마디를 썼어. 그 다음 써야 되는데 계속 여기에 멈춰서, 그러니까 여기에 꽂혀서 이 다음 그거 쓸 때도 계속 이 영향을 계속 받아요. 근데 과감하게 분리시켜 보세요. 그러니까 하얀색이면 자 됐고 까만색 붙여볼까? 어색한가? 이렇게 고민하면 훨씬 더 다양한 색채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보면 후렴도 역시 또 똑같은 음가잖아요. 하나 여기는 좀 쉬고 앞에 나오고 딱 들어나왔고 뒷부분은 뭐 심표가 있게 나왔지만 그래도 딴딴딴딴따다 이게 계속 나오거든요. 브릿지도 나오고 또 후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뭘로 그걸 커버를 하려고 했냐면 코드예요. 계속 코드를 바꿔보는 거야. 근데 결국 테마는 똑같아. 테마의 그 구성의 어떤 형식은. 그럼 코드를 아무리 바꿔도 그거는 그냥 다른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연주곡이나 이런 건 그럴 수 있는데 본인이 부르면서도 부대꼈을 거고 들으면서도 부대끼는 게 음정이 막 7도씩 막 뛰거든요. 지금 보면.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나쁜 게 아니고 그렇게 안 해도 좀 예쁘게 좀 더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앞에 있는 이쁜 테마를 가지고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더 코드도 아까 한번 말씀하셨는데 코드가 좀 과하다. 이거 느끼는 거는 코드 프로그레이션, 코드 진행 자체가 되게 매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갖다 막 이제 뭐랄까 좀 억지로 막 우겨넣는 느낌. 근데 그게 또 나쁜 게 아니에요. 작가가 아니 나 그렇게 쓰려고 했어요. 억지로 우겨넣으려고. 그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답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러니까 내가 나 같으면 이렇게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게 D 코드를 쓰지 않고 G 코드를 쓰면 어떨까? 뭐 이거는 되게 뭐랄까 좀 도제식으로 내가 이 학생하고 같이 얘기할 때 그냥 얘기하는 거 지금 전체 수업이니까 그 수업보다는 그러니까 전체 특강이니까 그거보다는 아까 얘기한 시퀀스를 주고 잘 썼는데 B 파트는 전혀 다른 형태를 한번 고민해보고 리듬을 쪼갰으면 늘려보든지 코드를 완전히 바꿔보든지 코드의 그 진행 형식을 그 다음에 후렴 같은 경우는 어떤 시퀀스부터 써야지 이게 될까? 이건 이제 작가의 어떤 역량이에요. 그런 부분을 좀 더 대비적으로 고민을 해봤으면 앞에 좋은 그 테마,
8마리 테마를 훨씬 더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오케이. 자, 한 곡 더 들어볼게요. 안녕하십니까. 22학번 천장원입니다. 떨리지만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이 있는 걸까요? 나만 이렇게 어렵나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어쩜 왜 이리 벅찬 거죠? 답을 아는 사람 있나요? 그래 아무도 모르겠죠. 살아가는데 답 있다면 우리 매달 시험 보겠죠. 맞아요, 답은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요. 웃으며 울울 털어내고 울지 모를 내일 때문에 오늘을 망치진 마요. 내 응원할게요. 그댄 웃어주세요. 웃는 자가 이길 거예요. 출근하는 건 더 벅차죠. 집으로 오는 지하철은 내 머리처럼 북적이죠. 아는 사람 있나요? 그래 아무도 모르겠죠. 살아가는 대답 있다면 우리 매달 시험 보겠죠. 맞아요, 답은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요. 웃으며 울울 털어내고 울지 모를 내일 때문에 오늘을 망치지는 마요. 내가 응원할게요. 그댄 웃어주세요. 웃는 자가 이길 거예요. 우리 모두 힘들지만 웃으며 울울 털어내고 울지 모를 내일 때문에 오늘을 망치지는 마요. 그 기본적인 것만 이제 특강을 이제 오늘 하는 시간이니까 시퀀스와 컨트라스트가 들렸나요? 들렸죠? 그렇게 들으면 돼요. 시퀀스와 컨트라스트가 되게 좋아요. 그 이런 펑키한 곡은 이제 약간 편곡적으로 들어간다면 조금 더 섹션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면 훨씬 더 다채로울 것 같고. 좀 뭔가 좀 코드업을 좀 바꾼다거나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스킬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B 파트는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한 이제 형식을 얘기했잖아요. 지루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A 파트는 계속 이 코드 반복인데 B는
다음에 이런 거 좀 바꿔서 넣으면 훨씬 더 사람들이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얘가 둥둥 떠가고 있는데 계속 엣지를 탁탁탁 쳐주면 앞으로 가잖아요. 요 장치를 좀 더 이제 코드웍이라든가 이런 걸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 멜로디가 계속 지금 비트가 쪼개지잖아요. 그러니까 나 같으면 이거 하고 그다음에 멜로디를 계속 풀기보다는 예를 들어 조금 더 리듬을 더 리듬감 있는 멜로디 따라따라라라라라디라라라 흘리지 말고 이렇게 뭔가 좀 리듬감 있게 멜로디를 훨씬 더 훅을 만들면 처음에 계속 멜로디 풀다가 뒷부분은 완전 멜로디를 마치 비트처럼 풀어버리면 훨씬 더 신나는 노래가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은 조금 들어요. 잘 썼어요. 네. 자. 오늘 내가 얘기한 게 정답이 아니에요. 항상 여러분 유념하셔야 돼요. 여기서 갇히면 안 돼요.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건 아까 우리 외국어 얘기했듯이 외국어를 배우려면 문법을 배우듯이 그 문법에 한한 거지 이 문법이 정답이 아니잖아요. 결국 사람들이 얘기하거나 말을 하고 의견을 나올 때는 이 문법대로 안 하거든요. 그냥 문법이 존재하니까 거기에서 뭔가 응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오늘 얘기를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고 두 학생들 박수 한 번 더 쳐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저희 예정된 시간이 훨씬 지났는데 여러분들 눈빛을 보니까 교수님께서 끝을 못 내시고 예, 계속 질문을 또 받아주신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오랜만에 또 우리 특강을 또 진행한 만큼 여러분들도 아주 예, 눈동자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고해 주신 우리 김영석 교수님 그리고 우리 또 두 학생 준비해 주셨는데 예,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 크게 한번 박수하시면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